스타코리아 다섯 명의 아마추어 참가자들, 자 우리 판정단들의 또 모든 심사평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별도 받았습니다. 과연 본선 무대에 진출할 분은 누굽니까? 본선 무대에 진출할 분은 누굽니까? 가버린 사랑을 부르신 김나무 씨. 김나무 씨, 아 본선 무대 가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하지만 별 네 개를 받은 두 분은 또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아마추어 참가자들 우리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인 다섯 분에게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. 좋은 경험이었어요. 저는 처음 이런 데 나와봐서 엄청 많이 떨렸는데 행복합니다.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사실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그냥 마음이 후련하고 그냥 이런 무대에 섰다는 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. 좋은 추억으로 먼 훗날. 긴장은 좀 됐는데요. 일단은 노래를 들어가게 되면은 긴장이 좀 풀어지자 아무래도 네. 거기 심취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토리 있는 노래도 좋아하고 네.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솔직히 제가 뭐야 그 원래는 좀 탁자하고 의자 하나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. 형평생 그걸 안 맞는다고 그러죠. 네.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제가 그냥 네. 커피집에서 제가 와이프 죽음을 돌아 하늘에 가서 와이프 한 와이프의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네.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정숙 씨 나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오. 감사합니다. 응원해줘서.